우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진짜 좋아요. 찌로이가 어떤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찌롱이가 놀고 있는 놀이방을 보여드릴게요. 찌롱이가 어떤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고 있는지, 샀는데 무쓸모 아이템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롱이는 27개월 여아고요. 여자아이라고 해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블럭, 인형, 미용놀이 전반적으로 너무 다 좋아하고 활동적인 아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시는 아이템들은 득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이 모두 찌롱이. 거실은 다 찌롱이의 놀이터인 거죠.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롱이 라이딩 용품들이 있어요. 스마트 라이크 싱싱카랑 줄라이카 두 개가 있고요. 찌롱이 아이스크림 트럭이에요. 영문 버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영문 한글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한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영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빠방존이에요. 빠방존. 찌롱이가 항상 이렇게 비녀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전동 자동차,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자동차, 중장비들.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거든요. 보면서 아, 찌롱이 너무 좋아하겠다 했는데 진짜 좋아요. 요거는 뽀로로 크레인이에요.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장난감이 있으려면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일 선물로 받은 브이텍 주차 타워예요.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거를 하고 놀거든요. 자동차가 이렇게 나와요.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 놀러 왔는데 내려오니까 우와 우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이제 블럭존이에요. 마이리틀 타이거의 블럭이거든요. 블럭이 거의 60종이 들어있어요. 나무도 만들고요. 찌롱이랑 같이 찌롱파파가 만들어주더라고요. 찌롱이가 만들었던 거 제일 좋아하는 거. 헬리콥터 아빠가 만들어주니까 하루 종일 요거 들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엄마들보다 아빠들이 되게 선호하는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이 돼가지고 블럭들이 다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찌롱이는 널려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거 미피 블럭이에요. 돌 때 좀 구매를 해줬는데 굉장히 커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때라서 큰 블럭을 사줘서 놀게 하니까 되게 흥미도도 있고 굉장히 잘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바로 이 미피 블럭이에요. 반응으로 소리가 나요. 요거는 블루래빗 블럭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블럭들이 있어요. 찌롱이는 이런 걸 가지고 모양을 만든다기보다는 하염없이 쌓고 있어요. 이거 쌓으면서 엄청 집중하고 놀기 때문에 잘 가지고 놀긴 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지고 놀아요. 돌좀 지났을 때 요거랑 피 블럭은 잘 가지고 놀았던 것 같고 지금 때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블럭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찌롱이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나무스틱으로 혼자서 잡고 놀기도 하고 계속 흔들흔들 하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못 놀았는데 요즘 들어서 정확도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잘 활용해서 잡고 놀더라고요. 혼자서 이건 자유를 가지고 놉니다. 여기는 북존입니다. 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넣어놨어요. 완전 아기 때는 아기똥을 좋아했어요. 오돌토돌 오이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어요. 인지가 잘 되고 그런 시기가 되니까 자연관찰 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었고 생활습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치카치카치카 소리 들어요.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고 말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제 모양으로 된 책들 있으니까 혼자서 계속 말하면서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찌롱이 쇼파 아이스투키 제품이고요. 책을 볼 때는 쇼파에 잘 앉아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장 앞에다가 쇼파를 놔줬습니다. 찌롱이 엄청 여기서 잘 놀아요. 다음은 미술존입니다. 짜자잔. 찌롱이가 요즘에 가위질도 하고요. 종이 접기도 하고 그래서 미술 활동을 도와주고자 여기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딱 열어보면 모래놀이에요. 모래가 이렇게 뭉쳐지는 모래여서 손에 많이 안 묻고요. 너도 슥슥슥 털어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혼자서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혼자서 창조해내면서 창의성을 발달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도 잘 쓸 것 같은 거예요. 찌롱이 이거 한번 가지고 놀면 30분은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아침
아침에 자다가 나와가지고 혼자 가지고 놓고 있어요. 이렇게 뚜껑까지 딱 덮어주면 되니까 보관도 굉장히 용이한 제품입니다. 미술존인데 여기에 미용이 하나 껴있어요. 얼굴에도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드라이기도 있어요. 바람도 나와요. 하도 요즘에 거울 보고 놀고 막 이러길래 쿠팡에서 2만원대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싸서 그랬나? 원래 여기에 불도 나오고 막 해야 되거든요? 안 나와요. 구슬로 된 팔찌도 있고요. 립스틱도 있어요. 의자가 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거울 보고 많이 놀긴 하는데 사실 요거는 돈을 좀 더 줘서 좋은 걸 사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놀이입니다. 주방놀이 진짜 좋아요. 파티도 하고 요리도 해서 혼자서 그릇에 담아서 먹고 있기도 하고 이래요. 리얼 주방 같아요. 다 열리고요. 딱 자석으로 닫히고 전자레인지 모양도 있고 여기 수전도 있고요. 뽀글뽀글뽀글 소리도 나요. 정수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과일들 찍찍이로 붙여가지고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바르면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힘을 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발달이 좋기 때문에 한 18개월 때쯤부터 아기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난감 정리함이에요. 진짜 잘 가지고 노는 거 치과 의사 놀이에요. 진짜 이거는 최혜택. 가성비 정말 좋은 거예요. 찌롱이 의사 놀이를 할 때는 항상 안경을 써야 돼요. 주사 이거를 약병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살살 약을 발라주는 역할로 쓰는 거예요. 이거랑 더불어서 청진기까지 세트로 들고 다니면서 누워가지고 아야아야아야 한대요. 주사 나왔어 다 나왔어 이러면은 와 하고 가거든요. 병원 갔을 때 항상 우는 아이들한테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주사가 청진기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푸드트럭입니다. 이거 직구예요. 10만 원 정도 하는데 배송이 2주 걸려요. 힙하지 않아요?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역할놀이에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물컵도 있고요. 피자, 햄버거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어린이날 때 사줬어요. 지금까지 정말 잘 가지고 노는 제품이거든요. 자, 이 말 아시죠? 이거 국민템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바닥에 물을 조금 넣었어요. 너무 가볍지 않게 흔들흔들할 때 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할 수 있게 우리 찌롱이가 이 말에다가 크레파스를 엄청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려야지 하면은 찌롱이가 엄청 잘 타고 놀고 막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있는 물건이 바로 요거고요. 저의 기준에서 워스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볼링이에요. 찌롱이가 이거를 볼링 공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자꾸 핀을 머리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볼링을 가지고 논 첫날이자 마지막이 됐어요. 체력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해줬는데 잘 가지고 놀지 못한 제품이 바로 요거 볼링놀이입니다. 그리고 로봇이거든요? 찌롱이 진짜 좋아요. 왜 워스트로 꼽았냐?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노래를 막 불러요. 찌롱이가 혼자서 계속 가지고 놀고 얘를 보면서 지도 같이 저한테는 워스트, 찌롱이한테는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뽀로로 세일펜이에요. 이거는 정말 호불호예요. 이거 어떤 분들 진짜 잘 가지고 논다고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폈어요. 찌롱이는 이거 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이거야 막 이러는데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찌롱이한테는 워스트 제품으로 뽑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장난감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찌롱이는 장난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아이이기 때문에 자동차, 공, 주방놀이 다 좋아해요. 아기의 취향에 맞게 골라주셔서 즐겁고 재미난 실내 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도 눌러주시면 좋아요. 안녕!